정리 끝. 리볼버, 화약품. 정리 끝. 7시간 자면 충분하지 않을까? 바로 출발? 아니 근데 아침이라 어차피 온도가 추울 것 같긴 해. 그치? 바람도 많이 부네. 총 11시간. 얘 어제 위치가 좀 나무 부시 주변 저기는 그냥 거의 다 보이는데. 없겠지? 마스카. 저 나무에 나 있는 긁힌 흉터들 저거 곰 영역 표시 아니냐? 동굴이다. 오, 엄청 많이 밝아져. 근데 별거 없네요. 내 안에는. 자, 엠티. 혹시 몰라. 진짜 내 추측이 맞다면 이 표시는 곰의 표식이 맞을 거야. 그렇다면 곰돌이가 있는 게 아니라 토끼가 있네요.
방금 위험했다. 오, 2층? 저번에 왔던데. 이러면 와우. 저쪽에 동굴이 있었나? 아, 동굴은 아니고 터널. 길. 불안한 예감이 드냐? 교도소장 집인데. 맵. 더 이상 탐험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조용하고 이럴 때일수록 경계를 결리하면 돼. 다리다. 저번에 그 다리 요게 요거구나. 여전히 이건 미스테리로 남았는데. 어우, 여기 까마귀 겁나 많아. 내가 학살해서 그런가?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이쪽으로 가볼까? 어? 길이다. 없는. 위치군. 동굴 끝. 더 이상 없는데? 아. 저도 저 뒤쪽 뒷길 무사히 도착.
이사를 아 이사라 불타고 연료 타나무 와우 3시간 3시간 별로다 가성비가 별론데 무게 대비 총알 6개 와우 목마름 장난 아니야 물 겁나 무겁네. 초록 단풍, 초록 자자. 물 8리터. 오 쉣. 납은 더 이상 없나? 없군. 화약불 다운. 리볼버 탄피 아 이거 싫은데 이 작업 13개밖에 안되니까 금방 끝나겠지 몇개 남았어? 3발? 이런 싸발? 마지막 한발 아직 한발도 안됐다 라이플탄 2발 탄피가 없어서 못 만들어. 리볼버. 횃불 연료 추가. 타나무. 단어. 아유 씨, 타나무 쓸모도 없는 거.
어떻게 할까? 떠나야 할 것 같긴 한데. 다 들고 이동은 무리. 다리 예쁘다. 아. 토선생. 기억할게. 화살대 1시간. 70발. 그래도 무겁진 않네, 총알은. 가볍다. 오히려. 건조시킨 단풍나무 묘목. 생존용 활 만들어야겠지. 어우, 이거 무게가 물이 대부분이었구나. 왜 이렇게 무겁나 했네. 블랙록도 결국은 끝났군요. 이제 어디로 갈까? 아직 탐험이 다 안 끝난 데가 있나? 궁금해. 이 위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근데 모르겠어. 간 길이. 애초에 길이 있을까? 팀버 울프산. 행복한 계곡. 행복한 계곡. 잿빛 협곡은 좀 위험해서 뺐지. 국강. 국강은 하나도 안 그렸네. 신비로운 호수. 그 올빼미 그 요거 안 그려졌네. 블랙했네. 최고로 위험한데. 쓸쓸한 들판. 여기가 망가진 철도. 물건은 다 가져왔겠지. 마운틴 타운.
고요한 강 협곡 블랙록 전 맵 탐사 끝. 아, 여기에서 오로라 하나 기다려보자. 이렇게 된 거 발전소에 가서 쳤어. 왜 이렇게 무게를 많이 잡아먹지? 천 오로라를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오로라 오로라 뭔 소리야. 꼴 봤냐? 꼴 봤냐? 줄 생존용 활 아우 시끄러워. 45kg, 45kg. 진심 죽여버리고 싶네, 이 새끼. 아유. 죽여. 죽이자.
어디서 감히. 인간에게 덤비는가. 건방진 녀석. 아이, 던질 줄은 몰랐지. 길이 맞나? 어, 맞다. 별로 기대가 되진 될 것 같기도. 전기가 들어온다면 오로라가 떠야 할 텐데. 3시간. 일단 해 질 때까지만 자보자. 뭐냐? 곰? Warning. Abandonment. 뭐라는 거야? 2시간 더 자고. 근데 요 발전수는 생각보다 밝다. 어, 밝아. 밀실 굶고 걸리는 거 아닌가 몰라. 이러다가 왠지 밀실 걸릴 것 같기도. 결국 오로라는 안 떴네.
언제까지? 오로라 뜰 때까지 또 칼로리를 소모해서 자야 할 텐데. 오, 어두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거리를 만들어야 할 텐데. 문제는 너무 안개가 짙다. 이러면 갑작스런 공격에 대응하기 어려운데? 대초원. 아하! 여기 도착했구만. 아니, 여기 딱히 뭐 없었잖아. 약탈자의 유산. 왔다! 와, 겁나 많네. 황가루 있다. 이건 챙겨가야지. 클라이빙, 클라이빙 에레야? 이쪽 길 맞지? 맞네. 어, 맞아. 휴. 아, 안개 때문에 길이 잃을까봐. 아, 어떡해. 지금 이제야 막 해가 뜨려고 하는데 뭔가 시간을 보내야 돼.
goodness. Made it through another night. 시간 때우기 딱 좋은 거. 아, 여깄다. 뭐하고 있지? 아, 변전소에서 할 게 없어. 사냥이라도 할까? 그 순식간에 끝나겠지만 몇 후면 일가족이 몰살하겠지? 그때가 또 어린이 애들 리젠 안 된 거 같은데 아까 대추원 지나갈 때 공격하는 애들 한 마리도 안 보인 거 같네. 역시 나의 완벽한 저격 실력 스나이퍼 킹게 서러내죠. 대추원에서 요 위쪽 발전소 아니야? 그냥 여기지. 여기에서 발전소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응? 지도. 막힌 길. 사냥감도 없어. 전부 다 싹 다 멸종한 것 같아. 이럴 수가. 역시 블랙일렛이 위험하면서도 짜릿한 맛이 있단 말이야. 최고로 위험한 데는 아무래도 고요한 거 뭐시기 했고 거기가 최고로 위험하긴 한데 문제는 거긴 총알 파밍을 할 데가 없어. 저녁 됐나? 아직 시간 때우기를 쓸까? 아 근데 시간 때우기는 솔직히 별론데 보람이 없단 말이다.
아니 왜 평소엔 잘만 들어오더니 이럴 때만 안 들어오냐? 물 좀 끓여야겠다. 다 썼다. 따끈따끈 모자꾸 파이어. 아 잘 탔나. 바람 겁나 부네. 아. 꼭 봐야 할 것 같은데, 발전소 전기 들어오는 거. 오히려 낮에 자야 돼. 밤에 사냥 사슴고기를 가져올까? 시간을 보내. 사슴고개를 가져오자. 얼마나 있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이유 없이 사냥. 하고 싶었어. 심심하단 말이야. 이 거리에서 맞추기 가능? 불가. 명중. 7km. 일로 가야 하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응. 이쪽 길이 맞나? 시선 강탈이네요. 설안의 저격수입니다. 제가 바로. 스토커인가요? 네, 스토커 난이도입니다. 스토커 난이도로 이만큼 모아야 되고, 사실 더 만들 수는 있는데 리볼버 총알 분해하는 게 너무 극혐이긴 한데 200발 그거 다 분해하면 될 텐데. 200발 분해하면 앞으로 500발 정도는 더 쏠 수 있지 않을까? 얘 총 다 쏘기 전에 죽을 수는 있을까? 이거 너무 루즈하게 흘러갈 것 같아. 숨을 걸고 약간 좀 위험한 짓거리를 하러 다녀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롯데들 언제 리젠드냐? 심심한데 빨리 좀 와줬으면. 빨리 와서 자웅을 겨루고 싶다. 심심해. 아, 보인 대로 다 초식 동물은 별로 안 쏴요. 늑대는 보인 대로 다 죽여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멸종위기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할 거 없어서 요 마지막 확인해보고 싶은 거, 전기 들어오면 요 댐 내려갈 수 있는 거 같아서. 요거 전기가 들어오면 오로라 뜨면 내려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여기까지 찍으면 모든 맵 다 탐험한 게 아닐까? 나 탐험 얼마나 됐지? 자, 지역 탐험 94%. 에? 94%밖에 안 돼? 100%를 다 탐험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제 꿈은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 아, 행복한 계곡에서 약간 탐험을 거의 못했나? 나 여기에서
눈보라 때문에 맨날 길 잃어가지고 그런 건가? 아 이거 100%를 찍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을 때우자 일단. 자, 냄새나는 행계가 제일 짜증나요. 맞아요. 모든 맵 중에서 제일 작 같은. 저는 작개곡이라고 부릅니다. 별칭. 행계 날씨. 뭐만 잡아도 다 눈보라예요. 무스뿐만이 아니라 곰 잡아도 늑대 잡아도 다 눈보라. 생선 한 두세 마리만 잡기만 해도 눈보라. 이런 눈디 사바라씨? 작 같은 계곡? 행계에서 죽었나? 네, 행계에선 죽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죽은 적은 없지만 작 같았다. 아니야, 행계에서 한두 번 죽었다. 5호가 행계에서 곰돌이 오로라 버프 받고 두 번 2연속, 3연속 때렸지? 5호가 그렇게 죽었고. 4호도 죽었어요. 기억이 안 나네. 행계가 아무튼 작았다. 아, 생각할수록 별로야. 아, 얘 가지고 탐험하기 싫은데. 거기는 총으로.